안녕하세요. 12월 13일 오후 5시 예보로 좀 더 쉽게 알려드리는 예보가 알고 싶다 우진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변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북서쪽으로 비구름대들이 위치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이와 같이 조금 파란색 영역이 지나를 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강수 현상은 없죠. 그래서 이 빨간색 영역을 단면으로 잘라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서쪽 지방은 지표면 부근까지 비구름대들이 분포를 하게 되면서 비가 내리고 있는 형태들을 보이고 있지만요, 서울 등 경기도를 위시한 이쪽 지역은 대기 하층에 비구름대 모습이 없습니다. 주로 위에 떠있는 상층 에코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비구름대가 비를 내리더라도 내리면서 증발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밤이 되면서 점차 지표의 습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 이 비구름대들도 점차 지표면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이때부터가 강수현상이 나타나는 시간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위성에서 조금 살펴보면요, 네, 현재 저 비구름대를 만들어낸 영향은 이 북서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 지표면 하부로는 이와 같이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를 하면서 따뜻한 남서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두 차고 건조한 공기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충돌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불안정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북서쪽으로는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은 상황을 좀 대기 하층부로 내려보게 되면요, 지금 이 대기 하층부에서는 이와 같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발달을 하게 되는 하층운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북서쪽으로는 이와 같이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로 인해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강하게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앞으로 이 두 공기들이 만나게 되면서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에서 형성이 된 강수구름대들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형상을 모델에서는 실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자정인데요, 이와 같이 이 서쪽에서 만들어진 강화된 비구름대들이 우리나라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쪽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새벽 쪽으로 가게 되면 서울 경기도 지방의 비는 거의 그치고 일부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북도 일부에 강수 현상이 조금 남은 후에 점차 사라지는 모습을 갖게 되고요, 이후에는 서쪽에서 또다시 접근하는 고기압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현재 나가 있는 동네 예보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서울 경기도를 중심으로 강원 영동까지 이렇게 북쪽을 중심으로 강수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후 자정이 되면서부터는 거의 중부지방 중에 이 북쪽은 거의 다 강수 영역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비는 토요일인 내일 새벽까지 좀 이어진 후에요, 점차 날이 개기 시작을 하는 새벽부터는 이 비구름대들이 점차 남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고, 이후 오전부터는 거의 우리나라 전역에는 비가 그치는 또는 눈이 그치는 그런 상태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오늘 나간 기상 정보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예보들의 키워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중부지방 중심 비 또는 눈입니다. 비는 주로 우리나라 서쪽이 되겠고요, 눈은 주로 이 강원도를 위시를 한 동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강수량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모두 5mm 내외로 적은 양입니다. 그렇지만 지대가 높은 그리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3에서 8cm의 적설이 예상이 돼서요, 주의보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 밖에 강원 내륙에서도 1에서 5cm로 일부 지역에서는 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 경기 북부와 경북 북동산지는 1cm 내외로 상대적으로 좀 적은 양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지방은 눈은 내리지 않고 비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상황은 변동성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온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밤사이가 되면서 기온이 조금 더 예상보다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비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좀 눈이 날릴 수도 있고요, 지금 1에서 5cm라고 말씀을 드린 이 강원 내륙 같은 경우는 이 5cm 이상 내리는 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간밤에 나가는 특보나 속보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후 이렇게 강수가 끝나고 난 뒤에 토요일부터는 우리나라 서쪽에서 들어오는 고기압 영향을 받게 되겠고요, 특히나 일요일은 이 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이 되게 되면서 낮 기온이 두 자릿수로 오르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비가 그친 후에는 점차 포근해지는 날씨니까요, 주말에 나들이 하시는 계획을 조금 세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예보가 알고 싶다 우진규였습니다.